농심배 국내 선발전 최종 예선 결승전 박정환 구단과 루미영 7단의 바둑입니다. 루미영 7단은 지금 7월 달 들어서 굉장히 성적이 좋아요. 6월 말에 반지패를 두번 연속 당한 다음에 7월 1일 날 YK 경기배 본선에서 원성진 구단한테 이기고 그 다음 7월 4일부터 이제 농심배에 참가하기 시작해서 1차 예선부터 출전했거든요. 41위이기 때문에 1차 예선부터 출전해서 4연승 그리고 2차 예선에서도 3연승 그리고서 이제 최종 예선에 올라와서 최종 예선 첫 판에는 이제 강승민 8단을 이겼습니다. 이제 반지부럭 신승을 했는데요. 그리고 중간에 또 YK 경기배도 한번 이겨서 지금 10연승 중이에요. 굉장히 성적이 좋은 거거든요. 그 농심배 예선 중간에는 이현, 이지현, 김승재, 강승민 이런 선수들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예선 결승에 딱 올라왔는데 박정환 구단을 만났어요. 박정환 구단은 완전 저승사자죠. 아니 이런 선수를 그 예선 결승에서 만나게 하면 어떡해요? 역대 전적도 4전 4패. 류민영 선수가 이제 한 번도 못 이겼던 선수라서 류민영 선수 입장에서는 아, 내가 참저 고생 끝에 여기까지 왔는데 박정환을 붙여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어쨌거나 바둑은 만났으니까 열심히 다 해서 둬야죠. 어떻게 됐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제 박정환 구단은 그 랭킹 2위이기 때문에 최종 예선에서부터 바로 출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판밖에 안 뒀습니다. 그래서 최종 예선 첫 번째 판에 그 박하민 8단 구단한테 이기고 올라왔는데요. 박하민 구단한테 사실 박주환 구단이 역대 성적이 조금 안 좋았는데 자기한테 조금 성적이 좋은 기사한테 이기고 한두 판만 이기면 이제 본선에 올라가는 거죠. 이제 본선 시드 바로 안준 것도 뭐하다 이럴 수도 있지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본선 시드 다 주면 뭐 예선 선발전 어떻게 하나요? 자, 우상규에서 이 아래쪽으로 뻗은 수가 대단히 특이한 수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수가 있다라는 건 아는데 이 수에 대해서 응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보통 두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이렇게 젖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젖히고 단수치고 빠지잖아요. 그때 끊어놓으면 이렇게 하고 한칸 띄고 하고 이거 이런 진행은 이미 많이 보셨죠. 저도 요거는 수순을 외워요. 근데 요것만 딱 외우고 있는데 상대가 류민영처럼 이렇게 딱 빠지면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것 같습니다. 박정환 구단은 과감하게 젖혔는데 젖히는 게 맞아요. 아 근데 이게 젖히는 게 떠오르기 힘든 스윙인데 왜 떠오르기 힘든가? 그러니까 프로 말고 아마추어는 떠오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이거 과감하게 뚫어야 돼요. 이걸 뚫는 발상이 잘안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단수 침때 이거 죽잖아요. 이거 죽는데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공지능은 이렇게 단수 치면 이게 나가는 거예요. 이거 두점 죽어도 된다. 이렇게 잡는 거는 손해예요. 이쪽 젖혀서 손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는 게 아니고 나오면 이렇게 잡는 건데 젖혀서 따게 해요. 그러면 이걸로 이미 100이 다 활용을 했다 그러고 손 빼고 이렇게 두칸 벌리면은 이렇게 진행된 게 100이 1.2집 지금 현재 상황이 불리해요. 근데 실전은 흑이 요 단수 안 치고 그냥 잡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젖히니까 요 단수를 쳤어요. 여기서 더안 건드리고 요쪽을 더안 건드리고 이렇게 손을 뺐는데 요건 0.8집 흑이 불리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까 미리 단수 쳐서 이렇게 두는 게 흑이 0.4집 다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백은 요 자리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두칸 벌리는 게더 좋다고 나오고요. 실전에서도 이렇게 둔 다음에 그러면 땀이 어떡하나 했더니 손 빼는 거더라고요. 그냥 손 빼고 계속 두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잡고 그러면은 다 중복이라는 거죠. 잡은 자리. 또 따고 또 따고 또 따고 해봐. 이거 몇 집이나 더 생기냐. 어차피 종목에서 눈먹자 붙임한 다음에 그냥 우수리만 더 먹고 있는 거지 집이 크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세력이 크게 좋아지는 것도 아니라서 이런 식으로 흑이 두는 거는 다 손해다.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거다라는 게 인공지능 판단인데 와 이거 보고 알았습니다. 오늘 좋은 거 하나 배웠다라고 생각한 거는 우상기 접전이었어요. 사실 지금 승부와 별로 관계없는 건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아마추들이 진짜 잘 모르는 내용이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 알아두시면 꼭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는 뭐 0.8집 이런 손해는 잘안 봐도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기까지 하고 이 저하기는 이제 우리 눈에 익숙한 정석이 나왔죠. 이 다음에 이렇게 두는 거는 이 충머리가 백이 좋기 때문에 이 단수를 치면 백이 좋습니다. 충머리 활용해 봐야 소용없어요. 그리고 이쪽이 훨씬 더 커요. 그러기 때문에 이 젖힌 거고요. 그럼 단수 치고 이렇게 하고 요게 정석입니다. 이렇게 두는 게 정석인데 요한칸 띄는 수는 아래쪽이 조금 더 좋다 그러는데 뭐 그거야 뭐 약간 차이고 한칸 띄고 나올 때 사실 백도 이렇게 위로 두칸 띄는 게더 좋은 자세인데
날일자로 줬어요. 그래서 제가 날일자만 보면 건너붙여서 끊으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이건 뭐 별게 없어요. 오쪽 오히려 더 백이 강화돼서 손해입니다. 안 하고 이렇게 뒀는데 조금 많이 갔죠. 한칸덜 가는 게더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갔더니 박정환 구단이 바로 가서 붙였어요. 제 여기서부터 흙이 이제 망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실착. 이 는수가 실착입니다. 이렇게 젖혀야 돼요. 이렇게 젖히고 여기 두면 쌍엽서고요. 나올 때 막으면 여기 어디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먼저 닫히는 게 있어서 지켜야 되고요. 호구 치고 이렇게 두는 건데 이게 이제 정수라고 인공지능이 얘기하는 진행이에요. 이렇게 안 두고 이렇게 뻗었잖아요. 지금 젖힌 거하고 이 뻗은 거하고의 차이가 한집반더 손해입니다. 또 지금 원래 흙이 조금씩 손해를 봐서 1.2집 정도 분리했었는데 이렇게 뻗고 나니까 지금 100이 올라오잖아요. 2.7집 분리해요. 그럼 2.7집 분리한 그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흙의 최선은 어디냐? 이 눈목자로 두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붙이고 밑을 젖히면 여기 한칸 띄고 요 단수를 치면 이어요. 이을 때 같이 있고 끊으면 이렇게 두라고 그러는데 이 아래쪽을 주고 흙도 이쪽을 먹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백은 여기 호구 쳐서 중앙을 먹는 이런 바꿔치기인데 요 진행이 금방 말한 2.7집 정도 흙이 불리한 진행인 겁니다. 실전은 여기를 젖혔거든요. 이제는 3집 반 이상 불리해요. 한집 이상 이게 손해입니다. 3.7집 정도 불리해요. 그러니까. 그리고선 백이 여기 젖혔죠. 자, 여기에서 지금 인공지능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넉점을 살리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넉점을 살리려고 애쓰다가 바둑 골로 간다. 바둑 다 죽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서 흙이 손 빼고 이렇게 가서 요거 받게 하고 그냥 늘어서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킬 때요 정도. 그러니까 확실히 안 잡고 이렇게 두면 움직이고 그때 여기를 둬서 이렇게 두면 즉 살리려고 안 하고 죽일 것처럼 두면 백도 못 잡는다. 잡으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백이 나빠진다. 그런 얘기라서 이렇게 두면 다시 살아왔잖아요. 이렇게 버릴 듯이 하고 다시 살아오는 요 진행이 돼야 3.7집 불리한 건데 실전은 다짜고짜 끊어서 바로 여기서 살릴 테 하고 뒀더니 여기 쏙 느는 순간에 양쪽에 단점이 남아서 차이가 확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한 6집 반? 그 정도로 흙이 불리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손해가 커지죠. 이게 매수가 흙이 두는 게 다학수예요. 여기서도 그냥 이렇게 뻗어야지 6집 반 불리한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요절이 약해서 이렇게 두고 이제 살자라고 해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해서 이 백도 살고 또 이렇게 되면 이제 살았다고 봐야죠. 여기 막고 지키고 여기를 이제서야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6집 반 흙이 불리한 진행이거든요. 실전은 그게 아니라 여기를 치고 나갔잖아요. 이렇게 치고 나가는 순간에 백이 나가서 이거 빵따내 만주죠. 나가니까 이제는 거의 한 10집 가까이 불리합니다. 지금 그나마 흙의 최선이 요거 들여다봐서 이거 두개 하고 살고 쌍립으로 연결할 때 이렇게 날일자로 나가는 게 이게 흙이 9.7집 불리한 진행이에요. 이게 9.7집 불리한 건데 실전은 여기를 따라 나가니까 백이 중앙 이럴 때 하는 수법 있죠. 단수 치고 같이 따라 나오는 거. 이렇게 두니까 지금 백이 한 12집? 그러면서 승률이 90몇 프로, 96% 97%대에 올라가면서 흔히 얘기하는 컷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한 60수 뒀거든요. 60수 뒀는데 백이 반면으로도 한 6집 거꾸로 좋은 거잖아요. 승률이 이렇게 되니까 야 박정환 상대로는 진짜 게임이 안 되는구나. 야 루미 형이 그동안 이기고 올라온 거 대단한데 야 박정환은 어마어마하다.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때부터 박정환이 또 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기를 뒀을 때 백이 의결이 그냥 늘어야 97% 유리한 거예요. 12.3집 유리하다 그러니까 그냥 끝난 거죠. 12.3집에 97%면 신진서울에도 역전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차이면. 근데 요 자리를 뒀을 때 그런 거예요. 여기 따라 나오면 요 자리 둬야 돼요. 그렇게 하고 요거 두면 옆머리 두들길 때 요걸 땁니다. 그리고 건너붙이면 이렇게 해서 들여다보면 이렇게 해서 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그 정도 유리한 건데 실전은 여기를 같이 단수치고 나왔거든요. 지금 미리 또두 점을 한 건데 요두 점을 버릴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박지원 구단은. 근데 안 버려요. 여기서부터 류민영 7단이 끈질긴 생명력으로 버팁니다.
이쪽도 살리고 이쪽도 다 살리겠다고 나오니까 이게 바둑이 만만치가 않아요. 한 8집 정도로 차이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둘때 빈상가. 그러니까 요 덕점도 은근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 한 점일 때 아무것도 아닌데 덕점이 되니까 이것도 버리면 크게 된 거죠. 그리고 요걸 두고 이렇게 했을 때 요거 밀지 말고 날일자로 둬도 되거든요. 이게 들여다보는 게 선수니까. 근데 미니까 조금 더 손해고요.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에 날일자로 뒀는데 요게 약간 더 해서 다시 이제 차이가 약간 벌어졌는데 그 다음에 여기 기세 좋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 백돌도 부담이라 박정환 구단이 이제 안전하게 연결한다고 이렇게 둬서 이쪽을 이제 살아나와서 이게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지킬 때 박정환 구단이 이제 굽고 가장 후회되는 게 이게 너문수라고 그러거든요. 야, 이게 넘은 게 굉장히 후회된다. 중앙을 이렇게 젖힘을 당해서 굉장히 괴로워졌다. 그러면서 여기를 뻗었어야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공지능의 블루스팟은 두 개가 비슷해요. 실전처럼 여기를 넘은 게 나쁘다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앙을 여기 뻗는 것도 괜찮으세요. 그럼 여기를 이제 맡기는 건데 그리고는 두면 돼요. 여기를 끊어도 되거든요. 두 점이 안 잡힙니다. 백부점이. 이렇게 끊고 싸우는 수 가능하니까 박정환 구단의 후회가 틀린 건 아닌데 아래를 넘은 수가 잘못된 게 아니고 여길 젖혔을 때 이은수가 잘못된 거예요. 요렇게 둬서 이 자리에는 패로 버텨도 된다는 거죠. 패는 백보다 흑이 더 부담이 커요. 예를 들어 이렇게 돼서 이 패를 했을 때 패를 지면 여기 끊기면 이거 흑다 죽잖아요. 흑이 부담이 더 커서 패는 흑이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늘었으면 아직 한 9집 정도는 좋은데 여기서부터 차이가 점점 줄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뛰는 게더 좋아요. 근데 이쪽으로 뛰고 중앙을 움직이고 이렇게 두다 보니까 차이가 한 6집 정도로 줄었어요. 이게 살아나가는 모양의 갈짓자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요수도 한 칸이 더 나아요. 그러다 보니까 흑이 여기를 막고 젖혔잖아요. 여기가 중요한데 백이 여기서 이거 단수를 치고 그리고 이렇게 단수 쳐서 이거 밀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 끊어 놓으면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나가면 어쨌거나 모양이고 뭐고 백이 우하기 여기 우하기에 집이 꽤 크죠. 그래서 이건 집으로 아직 6집은 우세해요. 이렇게 6집 우세하면서 승률도 한88% 정도 되거든요. 근데 빠졌죠. 막았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우변을 깨서 여기 안 깨고 이렇게 깨면 괜찮다라고 생각한 건데 차이가 이제 더 줄었어요. 이게 아까랑 비슷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4집 뭐이 정도로 차이가 줄어들어서 이제는 개가바둑으로 막 어울리게 되나 보다. 막 이런 상황에서 여기를 이었죠. 여기에 큰 자리이긴 한데 이쪽 어디를 그래도 뒀어야 되지 않나 싶고 어깨 짚고 이제는 이 이은 것까지 작아서 요런 활용이 다 되면서 여길 밀고 올라왔을 때 흑이 여길 젖혔으면 차이가 이제 1.2집, 1.3집밖에 안 납니다. 거의 다 따라왔죠. 흑의 승률이 40% 돼요. 1.2집, 1.3집. 아까 3%였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기 끊고 싸우는 건데 여기 두고 이 싸움이 이 백대마도 아직 못 살아 있어갖고 백도 꽤 부담되는 싸움입니다. 여기 계속 강력하게 버티는 게 돼요. 이렇게 하고 싸우면 백도 꽤 부담이 되는 싸움입니다. 여기서 잘 싸워야 돼요. 이게 만만치 않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뒀으면 백도 굉장히 위험할 뻔했어요. 근데 젖히질 않고 그냥 젖히지 못한 이유는 이돌도 약하다라고 본것 같아요. 류민영 칠단은. 이렇게 한칸 뛰면 다시 2집 반 정도로 벌어졌는데 여기에서 한 들여다보고 요것도 하고, 요거, 요수가 조금 실수입니다. 상변으로 이렇게 다가서야 되는데, 이렇게 위에서 어깨 누르는 수가 실수라서, 지금, 다시 박정환 구단이 차이를 벌릴 수 있는 찬스예요. 어디다 두느냐? 간단합니다. 이거 젖혀 이으면 돼요. 젖혀 이으면 여기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 그냥 이렇게 한칸 뛰어서, 여기를 깨면, 이거 한칸뛴건뭐 끊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한세집반 좋아요. 다시 박정환 구단이 거의 안전하게 승리 모드로 갈수 있는 찬스인데, 박지원 구단이 여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추격을 됐다라고 생각하고 무리한 발상을 합니다. 그게 어디냐? 이 뛰어든 수인데요. 여기에서 흑이 그냥 빠졌으면 그냥 젖히는 자리가 급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적의 급소가 나의 급소로 백이 젖힐 곳에 흑이 빠지면 이게 역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역전이 진짜 요만큼 사실은 이제 5대5죠. 근데 류민영 칠단이 바둑이 계속 불리했으니까 한번 유리하다라는 표현으로 역전이라는 표현을 쓰자면 지금 요거 두면 백은 여기 받아야 되거든요. 여기를 지켜요. 단수치고
뻗으면 수가 날것 같지만 요렇게 한칸 뛰는 거로 수가 잘안 납니다. 여기서 수가 잘안 나왔고 요게 크게 승률이 50.3%. 한 0.1집 정도 우세. 뭐 역전이라고 말해놓고 좀 웃기기는 하는데 어쨌거나 5대5 승부가 되는 게 여기 빠지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요 찬스를 놓치고 여기는 빠지는 것보다 잘하면 다 누구나 이렇게 젖히고 싶잖아요. 젖히고 여기서 그래도 이으면 좀 나은데 잊지 않고 포구를 쳤거든요. 그래서 아 여기서 찬스를 완전 날리나 보다 하는데 원래 백은 이걸 단수를 쳐야 돼요. 단수를 안 치고 박정환 구단이 이렇게 붙였잖아요. 그러면 흑도 아직은 좀 찬스가 있습니다. 아까 단수 쳤으면 9집 반 정도 백이 좋은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를 붙이면 그냥 이렇게 늘어서 두면 이렇게 단수 치고요. 이제 좀 상황이 달라요. 이거 보태준 게 있기 때문에 잡고 이쪽을 잡고요. 이걸 따면 여기를 이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수가 잘안 납니다. 두 점은 거의 잡혔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면 한 1.2집 차이입니다. 물론 백이 1.2집 유리하다는 건데 1.2집 차이면 사람 봐도 그냥 5대5죠. 아, 아까 0.1집 차이가 갖고 역전이라고 그런 건 이제 우스갯소리인 거고 이게 5대5 바둑인 겁니다. 1.2집 차이는 아무리 천하의 박정환이라도 이겼다라고는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차이예요. 자, 근데 요거 못하고 요 자리 못하고 이 껴붙이는 수를 뒀어요. 이게 나름 맥점이긴 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두나 그러는데 박정환 구단이 여기서 이제 남은 시간 다 써요. 박정환 구단이 이때 초미끼 물리기 조금 전이었거든요. 시간이 약간 남았는데 다 쓰더니 고심 끝에 이쪽으로 딱 버티는데 이게 승차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 껴붙인 수가 패착이에요. 근데 국후에 류민영 칠단은 자신의 이제 복귀를 할거 아니에요? 이 수가 패착이라는 것보다 다음에 이 수, 요 잡은 게 패착인 것 같다 그러면서 여기를 지적하는데 이때는 이미 조금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이미 한 두세 집 정도는 불리해요. 그러니까 요 수가 패착이 아니라 아까 껴붙인 수가 패착입니다. 그리고 이 수로 그러면은 여기를 이제 띄어서 여기를 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 말고 이쪽 어디를 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여기도 약간 뒷맛이 있고 여기 지키면 여기 뛰어 들어간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둔다고 흑한테 기회가 있는 건 아니다. 야, 지금 실제로 인공지능도 블루스팟은 여기 잡는 게 블루스팟이에요. 뒷맛도 있고 집으로도 큽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기 뒀는데 이 수도 그냥 위로 올라간 게더 낫을 거예요. 아니면 여기가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한 칸이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박정환 구단이 그래도 한세집 가까이 좋다. 여기를 두면서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근데 여기 젖히고 막을 때 당연히 여기는 2단 젖혀야죠. 여기서 흑은 단수를 치는 게 득이 없어요. 이거 이어주고 이거 나갈 때 이렇게 해놓고 그냥 손 빼고 다른 데 여기 두면은 이거 백이 한 서너 집 이상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젖히는 게 좋아요. 또 그냥 이렇게 느는 게 정수고요. 이거 하나 더 해놓고서 두면은 백이 한세집반이 정도 우세한 건데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졌을 때 크게 여기를 밀면 이렇게 받고 요 교환을 해놔야 돼요. 이걸 하고 여기를 지켜야 됩니다. 여기 끊어서 요쪽 잡는 게 있잖아요. 이게 크기 때문에 여기를 지켜야 돼요. 여기를 지키고 뒀으면 한 지금 두집 정도 차이예요. 두 집이면 이제 완전 5대5라고 할 수는 없는 게 지금은 종반전 끝내기 들어간 단계라서 두집 차이면 완전 5대5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승부가 끝났다라고 할 수는 없죠. 이거는 그래도 끝내기에서 한번 희망을 좀 갖고 둬볼 만한 그런 정도 차이가 이제 두집 차이인 건데 실제는 그걸 못하고 여기를 그냥 먼저 뒀어요, 쌍립. 이쪽이 아직도 찝찝한 게 있죠. 여기를 붙이니까 여전히 이쪽으로 나오는 게좀 찝찝하잖아요. 즉, 이쪽을 지금 와서 두면, 여기 끊고, 이렇게 두면, 이게 보태준 게 되니까 안 돼요. 그래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요거 단수 쳐서 선수하고, 여기 밀고 올라오고, 요 선수. 사실 요 선수를 했을 때, 요쪽 관계 끝내기 때문에 이었는데, 흑은 이렇게 받는 게 부분적으로 정수입니다. 이렇게 받았어야 돼요. 요거랑 요거랑도 또한집 정도 차이 납니다. 실전은 이제 이렇게 받고 여기 한칸 뛰는 수가 아주 좋은 백점이에요. 이 수를 보면서 박정환 구단이 두면서 사실상 승리가 확정이 됐는데 다시 여기서 흑이 억울하더라도 이렇게 좀 후퇴를 해야 됩니다. 한점 잡히죠. 그러지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끝내기를 조금씩 하면서 추격전을 여기서 어떻게든 해야 돼요. 상변 차지하면서. 이쪽은 당했지만
실전과 비교해서 이 좌상위 쪽 흑집이 좀 늘어난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한 4집 정도 차이입니다. 아, 4집은 끝내기에서 좀 추격하기 힘든 차이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하고 뭐 박정환의 실수를 기대해야 되는 그런 바둑인데 이 들여다보니까 아까워서 한점 살렸거든요. 아, 여기 6구자를 두니까 운수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이가 6집 이상으로 확 벌어졌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박정환은 유리하니까 조금 안전하게 두고 그리고 유미영은 이제 추격전을 펼치는데 여기를 두고요. 이걸 둬서 이제 지부 여기 좀 마련했죠. 원래는 이거 다 해놓는 게 백의 입장에서는 득입니다. 이걸 두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따놓는 것까지 다 해놓는 게 백의 득인데 이걸 생략하면서 차이가 조금은 줄었어요. 그리고 이거 두고 잡을 때 여기 빠졌는데 아, 지금 이거로도 한 4집 정도는 백이 이겼지만 사실 여기 결정타가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보여주는 멋진 결정타는 여기 치중이에요. 그럼 차단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걸 젖히고 받을 때 밀고 올라가요. 단수 치면 줍니다. 이렇게 단수 치면 이거 줘요. 이 흑대마 다 살아있고 이 흑대마도 어차피 살아있는데 이거 뚫어서 이 덕점을 먹는 게더 크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백이 한 6집 이겼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가 이제 가장 크거든요. 이거 백이 한 6집 이긴 그림. 즉, 반면 비슷한 바둑이 된다는 거죠. 근데 뭐 어차피 이거 안 하더라도 이렇게 두고 이렇게 끝내기를 그냥 해도 백이 이긴 이겼습니다. 그냥 3집에서 2집, 3집 반 정도 차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박정환 구단이 조금 양보하기도 그러면서 2집 반까지 차이가 좁혀지기도 하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3집 반 정도. 2집 반, 3집 반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차이로 지금 박정환 구단이 유리해요. 근데 여기에서 불리하니까 유명 그 칠단이 이런 것도 이제 안 봤고 계속 그 수순을 꼬면서 바꿔치기 바꿔치기 시도를 하면서 뭐좀 추격전을 펼치는데 잘안 돼요. 차이가 오히려 더 벌어집니다. 여기 뒀을 때에도 안 봤고 이런 걸 두는 게 계속 자극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백돌이 놓이니까 다시 차이가 더 벌어져서 5집 정도로 벌어졌어요. 이거 하고 이런 거는 사실 다안 되는 수입니다. 그냥 해보는 거예요. 졌으니까. 졌으니까 해보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하고 여기를 두는데 이제는 끊기면 이 흑대마가 다 죽거든요. 원래는 여기 끊겨도 여기 들여다봐서 이쪽에서 집 내는 게 있어서 안 죽는다고 한 건데 백이 둔 이수가 선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단수 치고 여기 하고 지금은 당장 끊으면 여기 끊기면 이 백대마도 못 살았는데 흑이 여기 수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수상전이 백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이으니까 여기 보강을 하죠. 여기 끊겨도 여기서 집이 나니까 그랬더니 아예 그냥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두니까 여기 먹여치고 하변에서 수를 내요. 그냥 끝장을 낸 거죠. 여기 먹여치는 순간에 더둘수 없다라고 던졌는데 왜둘수 없다고 한 거고 던진 거냐면 요걸 따면 올라서고 받을 때 이렇게 되면 꼬랑지 석점이 잡혔습니다. 여기를 이으면 여기를 메우고 이 단수를 치면 여기를 단수 쳐서 이을 수가 없어요. 대마가 다 패에 걸립니다. 대마가 패에 걸려요. 그렇다고 여기에서 이걸 집었는데 이렇게 단수를 치면 이 단수를 쳤을 때 따고 이렇게 석점이 잡히잖아요. 이거 뭐더 손해가 크겠죠. 그래서 끝났을 때의 차이는 반면 비슷한 정도, 6집 반 정도의 차이. 이게 이제 석점이 잡혔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유민영 칠단이 아쉽게 졌습니다. 이로써 그 랭킹 1위 신진서 구단 그 시드 받아서 대표 선수. 어저께 4위 강동윤 구단 대표 선발전 통과했고요. 오전에 그 랭킹 3위 변상일 구단 통과했고 그리고 박정환 구단이 오후에 선발전 통과해서 우리나라 선수 랭킹 1, 2, 3, 4위가 다 선발전을 통과했습니다. 자, 와일드카드는 누구한테 줄 거냐? 작년의 경험 그 전에 농심배에 그 와일드카드 줬던 관례로 보면 랭킹 5위 현재로 따지면 신민준 구단이 5위거든요. 8월달에 발표한다면 8월 5일날 랭킹 발표한 다음에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어쨌든 신민준 구단이 5위이기 때문에 랭킹 5위 기사한테 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은 지금 최강자 1, 2, 3, 4, 5위가 농심배에 출전하니까 올해도 우리나라 선수가 좋은 활약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올해도 농심배 또 승리 가야죠. 올해는 신진서 구단한테 다 맡기지 말고 박정환 구단도 또 3연승 정도 목표로 한다 그러고 변상일 구단도 3연승 목표로 한다 그랬으니까 강동윤 구단도 또 1, 2승이라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진서보다 놀아도 그 다른 선수들 다 이겨갖고 끝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